마이크 한번 실험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일단은 여러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거 오늘 수많은 역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안 들립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나이스. 나이스. Oh, say can you see? 들립니까 이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잘 들려요.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오, 오늘 저한테 주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마이크가 너무 힘듭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잡음이 많아요? 지금 상태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우우우우 모든 걸 다 컷!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컷했습니다. 싹 다 컷! 그랬더니 들리네. 노래를 못하면 오로지 관심은 뭐다? 돈, 조회수, 흥미 위주. 일단 인성의 개판이죠. 누구 얘기를 들으면 믿는 거야. 수준이 그냥 이하예요. 수준이 그냥 이하예요. 수준이 이하. 기본적인 논리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머리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머리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개쓰레기 인생, 개쓰레기 인생, 개쓰레기 인생, 개쓰레기 인생입니다.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개판입니다. 인성.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조회수 때문에 저는 몰랐죠. 조회수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건드리님 채널이든 건드리님 뭐 일진이든 저희 구독자분들 가지 마십시오. 조회수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조회수 때문에 지금 모든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건데 그거를 간파해서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저한테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계신데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계속 가시는 분이 있는데 안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상사처벌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손대가십시오. 범죄자 양아치 몰래 타인을 괴롭히고 몰래 사람을 죽이고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문화혁명, 북한 몰래 강제 북송, 청와대 몰래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시시하고 이렇게 몰래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사람들 몰래 숨어서 타인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손대가십시오. 여러분 취약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는 말 듣고 열창을 했는데 안 들렸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총대가 내가 지금 벨 만한 총대로 멜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십시오. 그럼 싸우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더 싸움을 하시고 자유, 정의, 진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페이스북을 이용하시고 유튜브를 이용하시고 다른 걸 이용을 하세요. 그게 상대방들이 겁이 내서는 아닙니다. 상대방들이 내가 질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먼저 해주지 마시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신원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돌진을 한 저에게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